할렐루야. 2장 들어가자. 베드로 전서 2장. 사도 베드로도 영원히 쇠하지 않을, 여러분들을 썩지 않고 죽지 않고 더럽히지 않을 항상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새롭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자신이 전하는 말씀이 그 말씀이라는 말이 사실이고,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계에 대해서, 즉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랍니다. 이 장은 지금 그 내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욕심을 낼 수밖에 없는, 탐할 수밖에 없는, 정력을 도모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은 그 육체를 입고 왔어요. 그 육체를 입고 와서 모든 데가 죄 중에 태어나 죄 중에 살고 있으며 죄악을 나타내며 죄악의 열매를 맺는데, 예수님은 그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영원한 생명을 나타내신 분이에요. 방금 말한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의입니다. 여러분이 믿을 자도 한 분이고요, 본받을 자도 한 분이고요, 쫓아야 자도 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하대. 그럼 우리가 누굴 쫓아야 돼요? 거룩하신, 영원하신 주님을 따라야 돼요. 우리는 죄 때문에 이 세상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를 본받아 죄에 대해 죽고 홀로 행하신 그분의 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살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애매히 고난받으며 어떠한 상에 처할지라도, 억울함을 당할지라도 계속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복음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면은 참으로 기다리시니라. 잠시면 네가 이렇게 살아야 될 이 장막을 벗어날 때가 오나니.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을 왜 이렇게 표현하냐면은, 예수님도 죄의 몸을 입고 왔어요. 죄의 몸을 입고 왔는데도 예수님은 부활해서 하늘에 올라갔어요. 죄로 인하여 죽는 세계, 이건 진리입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진리로, 죄로 인하여 죽게 할 그 진리로 부활하신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죽으리라, 이것도 진리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너는 살리라 했던 그 진리로 예수님이 살아난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를 입고 부활해서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너 또한 이 말씀을 듣고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아멘. 진정한 복음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 자체가 예수만 전파되어야 돼요. 여러분 개개인에게, 한용 한용에게 오직 예수를 전파하여 그 예수로 말미암아 세우고 일으켜서 예수를 얼마 행하여 영원한 메기세대의 반차이신 우리의 대장이신 주 예수의 뒤를 따르게 하렵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한다면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죄에 대해서, 육체에 대해서 죽으며 영원한 생명을 쫓았던 예수님처럼 영원한 생명을 쫓는 삶을 살도록 주님은 와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뒤를 따른 자들로 다 본을 끼쳐 그 은혜를 쫓아 행하게 하려 합니다. 그 은혜를 받아 그 은혜에 믿음 보이며 행할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가는 길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 2장 1절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외식과, 외식은 뭐예요? 남한테 보이기 위한 행동이에요. 남한테 그렇게 보여지만 편하고, 그렇게 보여지만 요즘 자존심 안 상하고, 그렇게 보여야지만 얻을 게 있기 때문에 외식하는 겁니다. 진실한 행동이 아니에요. 자신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의 실을 위한 외적인 모습이에요. 그것이 외식이고, 여러분이 남보다 나은 자가 되기 위해서 남보다 많은 걸 노력하며 많은 것을 얻어 그 모습으로 여러분 자신을 높이고 있는 그 자체도 외식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 남을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오히려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뜻을 사모하라. 진리를 따라 예수를 따라 그늘 따라 행할 수 있는 신령한 젖,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하며. 아멘. 무엇을 먹까 입을까 마실까 하며 또 세상 복을 받아 세상에서 복된 삶을 살려고 이 세상을 누리려고 삽니다. 이 자체가 정욕을 도모하는 자예요. 정욕을 도모하는 자는 자신들 입에서 비방하는 말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계기가 많아요. 자기 위익을 위해서. 그러지 않고는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욕을 도모하는 자예요. 자기의 육신을 제어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이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나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자예요. 예수 믿고 재산 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그 구원받은 걸로 끝마친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을 이제 온전히 되도록 완전히 되도록 그 구원에 이르도록. 지금 이 사도 베드로의 서신을 보면 구원에 이르도록이라는 표현은 구원받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자들은 거짓말하는 자예요. 이미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 이제 여러분들은 염려 없이 살라고 합니다. 그럼 염려 없이 죄를 짓게 한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고 있는 걸 뭐라고 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욕심내는 것을, 그들이 세상을 추구하는 것을, 세상의 정욕을 도모하는 것에 대해서 말할 때 책망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건 맞아요. 그런데 제 가운데 살지 말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았다는 네가 어찌 더 이상 제 가운데 살려 했던 말을 깨달으세요. 구원받았다는 자가 제 가운데 산다? 그러면 그 구원을 헛되게 하는 삶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네 은혜가 헛되게 되지 않도록 은혜 아래에 있다고 제 가운데 살지 말고 오히려 구원에 이르도록 이 은혜를 받은 너희는 이 은혜조차 행하여 복음을 조차 말씀을 조차 계명을 조차 이제 더 이상 제 가운데 살지 않도록 구원에 이르도록 이 은혜로 너희를 자라게 하려 합니다.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누구로 자라게 하는지 잘 보세요. 3절 너희가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주님을 본받아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예요. 오직 한 분에게만 용서하고 이렇게 여러분을 배반하고 여러분 재산을 사기쳐서 뺏어가는 자리에서 욕하지 마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당장 굶어 죽는데 뭘 맡겨요? 죽여야 돼요. 이거 보세요. 입에서 악한 말이 나가고 비방하는 말이 나는데도 사람은 개의치 않습니다. 당장 이 땅에서 살 것에 대해 매여 있는 상태예요. 그들이 바로 죄악에 매여 있고 그 죄로 살 수밖에 없는 육신의 정욕을 도모하며 살 수밖에 없는 살인 사욕을 쫓는 거기에 매여 있는 결박되어 있는 자신의 영상태를 못 알아보는 겁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게 되면 신령한 젖은 바로 여러분들로 그것을 분별케 해서 거기서 그러한 비방의 말을 버리고 악독한 말도 버리고 계율과 계계도 버리고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님의 인자심을 맛본 자로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 그들을 용서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오히려 그가 원수 같은 짓을 해도 선한 일을 행하여 선으로서 악을 이기는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못 살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에게는 버림받은 자가 예수예요. 하지만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자라. 이렇게 우리가 예수로 일으켜 세워지는 겁니다.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려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예수께 나오라는 거예요. 사람한테는 버림받았어요. 예수님 좀 살아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면 사람들은 거절합니다. 난 그분처럼 살 수 없어. 나는 신이 아니야. 나는 예수가 아니야.
나는 그분처럼 살 수 없는 육체를 가진 존재야. 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면서 내 나름대로 바르게 살면 돼 하고 몸에서 벌써 거부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한테는 버림받았지만 하나님한테는 택하심을 받은 자예요. 유일한 독생자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을 입고 와서 이 생의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신 분이에요. 자신의 영혼 앞에 죄와 죽음을 죽인 자가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이분에 대해서 믿음을 보이라는 것이 바로 성경이고, 이 예수를 믿고 이 예수를 쫓아 살게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래요. 이 젖은 영적인 말씀이에요. 오직 예수를 전파하는 영적인 말씀이니 너희는 이 예수로 세우고자, 이 예수를 일으키고자, 이 그 예수로 모든 걸 분별하고자 예수님의 뒤를 따라 행할 수 있도록 대기할 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법을 하는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예수님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영적인 존재로 세워지고 2000년 전 예수님 왔을 때는 하나님이 구하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으로 행하는, 영적으로 행하는 신령한 집이었어요. 근데 영으로서 행하는 그 모습을 사람들은 못 알아봅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는 그것이 영적인 신령한 은혜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하나님께 택함받은 예수님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너희 또한 세워지고 예수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도록, 예수의 장성분까지 자라도록, 주 예수의 영광이 몸처럼 너를 병쾌할 수 있도록, 그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너를 일으키 세운, 너를 새롭게 한, 너를 온전케 한 그의 피 흘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 나마다 진리를 따라 행하여 또한 거룩함 따라 행하여 아버지의 계명을 쫓아 행하여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영적인 제사장이 되게 하렵니다. 아멘. 결국은 오직 예수로 여러분들을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그분은 영원한 생명의 거룩함의 제사장이에요. 우리 또한 그 영원한 거룩한 생명에 대한 제사장이 되라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 여러분이 영원한 거룩함 속에 살라고 그러고 이 생명을 살라고 그러고 이웃에게 그 은혜로서 살아가게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된 자예요. 누구를 막노라고요? 주의 종으로 선택받았기 때문에 제사장이 아닙니다. 진리를 따라 사는 자는 다 제사장이에요. 영적인 삶을 사는 자가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자입니다. 이들이 바로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그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영적으로 행합니다. 신령한 은혜를 따라 행합니다. 말씀을 쫓아 삽니다. 말씀을 쫓아 판단하고 육체의 사욕을 쫓고 난 육체의 원함대로 본능대로 충성한 자가 아니에요. 이들은 날마다 주님의 거룩한 영원한 거룩함을 경외할 수 있는, 그 거룩함에 순복할 수 있는 제사를 드리는 자예요. 이들이 바로 거룩한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예수님을 지칭하고 있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이 말씀을 따라 이 진리를 따라 살아갈 시온의 두 눈이, 여러분이 바로 시온입니다. 나마다 여러분 귀로 듣게 해서 여러분 땅에 놔두는 돌이에요.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나마다 네 귀로 듣는 자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이 할 자가 아니라. 아멘.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이 은혜가 보배나, 이 예수가 너한테 보배나, 믿지 아니한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어.
건축자들이 지금 뭘 건축하고 있어요? 성전을 건축하고 있어요. 이 예수 내어놔두고 이 말씀으로 이루어져야 될 대상에게 이 말씀이 뭐가 필요해? 이 말씀을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려면 이 사람은 이 말씀이 이루어질 성전에 건축될 성전이야. 이 말씀을 이루어지게 하려는 자에게는 이 말씀이 필요해. 근데 외적인 성전이나 부흥을 보고 있는 자들 이것이 주일이다 하고 그것을 짓고자 하는 자에게는 이 말씀이 그들한테 버림받아 된 거야. 이 내용이에요. 이 진리를 지금 다 독생자를 내어놓은 상태에 있는데 어떤 자는 그 돌이 한 영혼 한 영혼의 영혼 속에 모퉁이에 멀뚫게 하네.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뭐야? 여기서 믿는 자는 누구예요? 이 돌을 시온에 두는 이 은혜에 대해서 믿음을 보이는 백성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에 버린 그 돌이 모퉁이에 머리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이제 이 은혜 받은 자와 이 은혜 받지 않은 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그럼 모든 영혼은 이 부딪힐 돌과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하나도 거치지 않은 자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살아온 믿음 생활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반석과 부딪히게 되어 있고 거치는 것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이 은혜가 저희가 말씀에 순종치 않으므로 교회를 짓고 뭐 성교하고 뭐하고 부흥하고 그건 말씀에 순종한 게 아니에요. 진리에 따라 행하면요 성전은 오직 사람이에요. 그리고 교회의 진정한 부흥은 여호와의 바치예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천막만 있어도 괜찮아요. 우리가 교회가 뭐 필요해요? 주님이 필요한 거지. 그리고 성전이 있으면 뭐예요?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께 건축될 이 성전만 필요하지. 그래서 저희가 넘어진 것은 말씀에 순종치 않냐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한 것이라. 그래서 그럴 때 제가 뒤로 가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잖아요. 순종치 않냐므로 그 영혼이 넘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끔찍한 고난을 받으면서 애매히 고난을 받으면서 억울함을 당하면서도 자존심이 상하면서도 그들은 본능에 충실하지 않아요. 그런 일이 생기면 안에 괴물이 오르면 괴물을 흔들어 안에 짐승이 올라오면 짐승이 옷대로 안에서 사악한 마음이 올라오면 사악한 대로 입에서 막 뱉지 못한 말이 뱉어나오면 그 행동대로 해버린다고. 이게 본능에 충실한 자야.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들이 그 본능에 충성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입을 다물고 있는 거야. 온몸은 괴로움을 당하나 이때 주님 말씀하셔. 예수님도 그 육체 입고 있을 때 이 진리를 따르고자 그러느니라. 그래서 순종하지 않으면 넘어지는 겁니다. 이는 저희를 이렇게 주님은 정하셨대요. 그러므로 오직 너희는 이 은혜의 믿음을 보이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주님 안에 소유된 그분께 접붙임 받은 그분과 한 몸을 이루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바로 이 진리를 따라 행하게 할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너희로 선적해 합니다. 예수 나오죠. 제가 한다 살 때 제가 한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끔찍한 어두운 데 있는 너를 불러내어 이 세상에서 부활한 하늘에 올라간 영광의 길을 걸어가신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고 있는데 영안이 열리고 환상을 보고 입신하고 뭐 그게 기이한 빛입니까? 영적인 현상이 일한 거지 그건 기이한 빛이 아니에요. 2000년 예수님 보세요. 그분은 그냥 우리랑 똑같이 살고 있어. 모든 사람과 똑같이 살고 있어. 근데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대. 기이한 빛에 들어가 있잖아. 우리가 들어가는 이 장소는 환상과 이상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현실이니라.
환상 이상과 꿈은 실체가 아니지만 말씀은 실체니라. 그러므로 너희 어두운 것들 불러내라. 그의 귀한 빛에.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해 있는데 육체는 이 세상에 속해 있으나 영혼은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 귀한 빛에 들어가 있는 주님의 모습을 못 알아보네. 사도들은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는 주님 만난 거예요. 내 비록 몸은 이 세상에 있으나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몸을 입고 있으나 그 가운데 살지 않도록 거기서 나올 수 있도록 대기한 그 세계로 옮겨지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는 그 기이한 빛에 나를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이 놀라운 영적인 은혜를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진리를 따라 행할 백성이 아니었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여. 전에는 긍휼을 어찌하지 못했으나 이제는 너희가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이 진리를 따라 살면요,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가 되고요, 그냥 잠깐 지나갈 행인처럼 보입니다. 남들은 완주에 삽니다. 가정을 꾸리고 회사를 꾸리고 이 땅에서 동네에서 정착을 해갖고 많은 사람 인명을 넓혀가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들이 나그네 삶이에요? 지나가는 행인이에요? 우리는 정착하러 온 자가 아니잖아. 언제 어느 때든지 아버지 뜻을 따라서 행할 자들이고. 그래서 이 진리 따라 사는 백성은요, 나그네와 행 같은 존재가 된 상태입니다. 이 세상에 속해 있으나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 같이 어울리나? 예수 안에 있는 자예요. 그 귀한 빛에 들어가 영으로서 행할 영적인 은혜에 들어간 자예요. 영적인 은혜로 따라 사는 자가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주님을 만난 자고요.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영으로서 행해 살아내는데 그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이 육체의 정령을 채워라. 그래서 이 육체의 정령은, 이 육체의 본능은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할 이 영혼을 거슬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기이한 빛에 들어가 있는 자는요, 이 영성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력을 제어하지 못해요. 본능을 제어하지 못하고 여전히 정력을 도모하는 소리만 입에서 나와요. 그래도 이건 필요하잖아요. 저건 필요하잖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저건잖아요. 그래도 내가 이렇게 있어야 살 수 있잖아요. 죽으려고 하지 않고 계속 자기 위인만 정력만 도모하고 본능을 충실하지 자기 영혼이 진리를 따라 살아가야 될 존재인데 이 영혼을 거슬려 행하는 이 육체를 제어할지 모르는 거야. 영적인 사람이 되려면 영혼을 거슬리는 이 육체를 제어해야 되는데. 아, 목사님, 내가 왜 그리 되는데요? 주님께서 택하신 이 보배로운 이 요긴한 이 돌을 시원에 돕기 때문이야. 아멘. 여러분 집에 못해 못될 모든 것이 될 이 주님을 시원에 두는 일. 여러분 귀로 듣는 것은 이 시온에 두는 거야. 예수로 살라, 예수로 행하라, 예수로 인해 너를 구원하며 이르게 하라. 하는 나마다 이 예수를 주고 있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예수님은 그 육체 입고 있을 때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너도 그 예수님을 따라 행해. 근데 여러분들 이 육체를 제어하면서 진리를 따르는 예수님처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육체를 제어하고 진리를 따라야 될 자가 되는데 안 하려고 그러는 거야. 영싸움을. 다 그 내용이야. 잠깐 4장 먼저 들어가자.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 진리를 따르고자 육체의 고난을 받았으니 이 진리를 따르고자 하니까 자존심 상할 때 남들은 자존심 상하면 뭐라고 하고 그 돈이 필요하니까 이건 있어야 돼. 근데 저 머리 쓴 사람이 뺏어가려고 그러고 머리 쓰니까 환장하겠는 거야. 근데 있으면 하나님 명이 그렇게 명도를 행하래. 그러니까 육체가 원하는 것을 못하니까 진리를 따르게 해갖고 몸이 원하는 것을 못하니까 몸은 굉장히 괴로운 거야. 그게 바로 진리를 따르고자 하는 자에게 육체의 고난이 있는 거야. 남은 자존심 상하면 자기 거를 챙겨. 근데 자존심 상하면 진리 따라야기 때문에 자존심을 상해야 돼. 그러니까 육체가 원하는 대로 행하지 않으니까 몸은 계속 고난이야. 진리를 따르는 나에게 이게 바로 육체의 고난이야. 이게 육체의 고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육체를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진리를 따르고자. 말씀을 살려니까 힘들어요. 그러니까 육체가 고난을 안 받으려고 그래. 육체가 세상에 자존심 안 상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진리 따라 산다는 것은 힘든 거지. 육체의 고난을 피하고 육체 아니라면 선택했으니 그들은 순종체념으로 이미 망하는 자로 미리 정하신 대로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진리를 따르고자 육체의 고난을 받았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값없이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습니다. 말씀대로 행하려니까 육체가 너무 힘든 거야. 한 대 쳐야지 내가 편할 것 같은데 진리를 따르고자 하니 내 몸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구나. 하지만 주님을 본받아 내가 이 육체의 고난을 받아야지. 할렐루야! 이게 육체의 고난이야. 근데 이거를 참으면 안 돼. 아, 이게 이래서 죽는구나. 그런 결과를 맞이할 때 이건 참는 게 아니라 주님께 순종한 모습이에요. 하고 쌓이지가 않습니다. 쌓이는 자가 누군지 아세요? 참아야지. 아이고. 내가 너는 어찌할지 몰라서 내가 그러고 있냐? 벌써 이 마인드 자체가 벌써 교만한 자리에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참는 게 쌓이지. 육체를 제어할 때 죽는 거랑 교만한 자는 쌓이게 돼 있어. 내가 너무나 나한테도 나니까 내가 참는다. 이런 식으로 뭔가 비아냥거리며 모자르게 보면서 참는 거야. 이거는 쌓입니다. 쌓였다가 나중에 한 방에 죽여요. 빵! 하고. 근데 지금도 순종이 있기 때문에 육체가 힘들다는 걸 제어할 수 있는 거예요. 순종한 결과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처럼 그냥 육체의 고난을 받을래. 예수님도 이 육체의 고난 속에서 진리로 부활했으니까 나도 진리를 믿는 믿음을 보여야 돼. 그래서 이 육체의 고난을 나 또한 받노라. 끊임없이 마귀는 시험하는 거야. 그때마다 그 시험을 통과해서 확 사랑으로 품어주는 거예요. 비록 육체는 힘들고 고통스러웠으나 고난을 받아서 괴로움 속에 있으나 아브라함 말씀에 순종한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니. 아멘! 지금 누구 닮으래요? 예수님 닮으라는 거예요. 다음 주는 더더욱 명확합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랍니다. 그 후로는 다시 이 육신의 정욕을 따라 이 본능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이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랍니다. 이렇게 우리를 예수로 세우는 거예요. 지금 저나 여러분이 입고 있는 것은 장막입니다.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은혜 받기 위해서, 이 생명 속에 있게 하기 위해서 잠깐 입고 있는 장막이에요. 할렐루야! 이제 이 장막을 입고 있을 동안에 누굴 따라야 돼? 예수님을 따라야 돼. 예수님은 이 장막을 입은 상태에서 바로 영원한 생명을 보게 한 분이야. 그래서 주님 말씀하셔. 내가 이 육체를 입고 있을 때 이 영원한 세계에 들어왔으니 너도 그 육체를 입고 있을 때 나를 믿고 내게 믿으며 너도 따르라. 그럼 잠시 네가 이 땅에서 이 육체를 입고 있으므로 고난을 받으나 잠시면 그것을 벗고 영원한 영광의 자유에 이르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아주 간단 명료하게 표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이 육체에 채우려 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이 은혜 믿음 보이는 자가 세상에서 나 막연하게 예수 믿습니다 한 사람도 봐봐. 예수 믿습니다 그러고 여러분이 받은 이 은혜에 대해서 그분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할 이 은혜에 대해서 그들은 자유예요. 그들이 세상에 자유한 것처럼 이 바로 이 은혜는 자유한 거야. 이 은혜에 자유하면 안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은 이 은혜에 믿음 보이고 있고.
여러분들은 그의 백성이요. 그의 택하심을 받은 왕같은 세상이라. 영광! 예수 나오죠! 2장 20절. 그러므로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싸우고 다 싸우고 말할 말 다 해놓고 참으면 무슨 칭찬을 받을 게 되겠어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행위예요. 싸우고 다 싸우고 다투고 다 타오고 다투어놓고 나오 나 힘들어 고난받고 좀 착각하면 큰 착각이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하나님 앞에 이 아름다움을 보이기 위해서 너희가 이 부름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이 진리를 따르고자 육체가 고난받은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이 육체를 입고 영원한 생명을 쫓았던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걸어가신 육체를 부인하고 육체를 포기하고 자기 위익을 쫓지 않고 진리 따라 행하셨던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계사도 없고 욕을 받으실 때 대신 욕하지 않냐고 고난을 받으실 때 위협하지 않냐고 오직 공의로 심판자에게 부탁하며 그 진리 따라 행하시는 역사하시는 그 주님께 자신의 원을 부탁하는 거예요. 자신을 챙기지 않으면 진리를 따르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진리를 따르는 거예요. 자존심 상한데도 진리를 따르는 거예요. 그 모습 자체가 공의로 심판한 자에게 부탁한 행위지. 이제 우리가 왜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왜 우리가 일을 그렇게 처리하는지 이제 아시겠죠? 우리가 그들처럼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없어. 우리는 진리를 따라야 돼요. 그리고 공의로 심판한 자에게 우리 영혼을 부탁하는 거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우린 사리새하고 쫓는다 아니고 육체 정욕을 도망자는 게 아니고 세상의 뜻과 원함인 게 아니고 남한테 보이기 위한 것이 우린 필요 없다니까. 우린 남한테 보이려는 것이 아니라 그분만을 경배하며 그분의 뒤를 따르며 우리가 그분 앞에 진실하길 원하는 거야. 모든 영혼 앞에서도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공의로운 길을 갔다는 것을 본을 보이면서 그 자취를 우리를 쫓게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잘 보세요. 우리가 누구의 자취를 쫓고 있는지, 우리가 누구의 뒤를 따르는지, 우리가 메기스의 반열에 오르고 있습니다.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이 세상의 죄에 대해서 이 육체에 대해서 육체의 정욕이 죄예요. 육체의 본능도 죄고 육체의 사리적도 죄고 여러분 입에 나오는 것도 죄고 사도 바로 거잖아. 네 입에 나오는 것은 열린 무덤이라고. 다 죄야. 그러므로 그 죄에 대해서는 죽고 나마다 여러분 귀로 듣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살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신 거는요, 우리에게 본을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영원한 생명을 받아 그 생명 속에서 행하려고 내가 죄에 대해서는 죽었느니라.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 죄를 짓게 할 육체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사는 게 뭔지 내가 십자가까지 어떻게 주님의 말씀에 그분의 명에 순종하고 믿음을 보여야 되는지 내가 너한테 본을 끼쳤느니라. 내가 의에 대해서 살고자 내가 죄에 대해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 죽음을 당했느니라. 지금도 또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세계에 있는 분이에요. 굳이 재건대사다 재건대 죽게 할 죄의 몸을 입고 올 필요가 없어요. 그분은 영원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 육체를 입은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의 생명을 받고도 살지 못하니까 그 생명을 받고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 알지 못하고 믿음 보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준 거예요. 그 생명의 믿음을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부활해?
이 아이는 재련에 죽어서 흐르 돌아가, 흙에서 났을 때 흐르 돌아가, 흙에서 못 나와. 근데 하나님은 이 존재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내줬어. 모세 때도, 노아 때도 생명을 내줬어. 그 생명에 대해서 믿음 보이지 않고, 믿음 보이다가도 다 들이물러가, 결국 다 망가져버리고 우상숭배자가 되는 거예요. 예, 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 죄를 짊어지러 그 몸을 입고 온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재련에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할 의의 생명이 있음을 예수님은 이 땅에 밝히 보이러 와서, 예수님은 내가 비록 죄의 몸을 입고 죽은 몸을 입고 내가 너와 똑같은 몸을 입고 죄의 몸을 입고 왔으나 내가 이 죄에 대해서는 죽음 바요 세상에 대해서는 하나님 명도를 행한 줄 내가 알게 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이 있음을 알게 하러 왔노라. 영광!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부활케 할 은혜가 있는데 그 부활케 할 은혜에 대해서는 믿음을 안 보이는 거예요. 여전히 제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 어두운 데 있는 여러분들을 지금 불러내어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 귀한 빛에 너희를 들어가게 하고 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받고 있는 이 은혜, 이 은혜 속에서 행하게 할 이 아름다운 덕의 행실을 너희로 만나는 모든 에게 선정치 하려 합니다. 예수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본을 보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24절을 왜 얘기합니까? 예수님도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 그리고 의에 대해서 살아난 거다. 그러면 너희 또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너희로 살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저가 채찍 맞음으로 너희가 나은 받은 것이라. 예수님이 본을 끼쳤기 때문에 여러분 또한 영원한 생명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은 여러분들을 이 은혜로 이 생명 속에 살게 하려고 그가 채찍 맞음으로 나음을 받는 날이에요. 네가 지금 이 은혜, 이 귀한 빛에 들어와 있다는 뜻은 지금도 네가 이 말씀을 듣고 십자가 지고 네가 이 은혜 속에서 네가 향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은 이 은혜야.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목적 없는 자가 되어 원하는 대로 여러분 생각대로 바라는 대로 육체의 정도로 따라 행하는 영적인 길을 가지 않는 그냥 길 잃은 양이야. 모습은 양인데 길이는 양이야. 여러분들 지도하고 편달할 자가 아무도 없어. 그러므로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영광! 그래서 일일이 다듬고 있는 거야. 인성에 대해서 성품에 대해서 살아온 과정에 대해서 아주 피곤할 정도 다듬고 있어. 왜? 목자 되시고 감독 되신 얘기에 네가 돌아왔기 때문에. 그전에는 네가 영도한테 휘둘리고 영도한테 장난당하고 놀림당하고 막 끌려다니고 이리저리 하고 살았으나 이제 네 영혼의 목자 감독 되신 얘기로 네가 돌아왔기에 이 가르침과 이 은혜 속에 돌봄 속에 보호하심을 받으며 이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고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 영혼의 목자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창조한 자가 주님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인도할 자도 주님이고 우리의 영혼을 책임질 자도 주님이고 우리 영혼을 가르칠 자도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 모습이 우리 자신이 마음대로 살고 있잖아. 이 영혼을 담당해야 할 분은 하나님뿐이에요. 이제라도 믿음 제대로 보이고 여러분 육체 제어하고 이제 여러분 행동 어떻게 해야 된다 알겠죠? 입에서 안 좋은 말, 나쁜 말 뱉어봐야 아무 유익이 없어. 기분 나쁜 말, 부정하는 말, 남 욕하는 말, 눈을 치는 거, 마음에서 남을 미워하는 거 그중에 단어라도 유익 줄 하나도 없어. 그냥 귀신을 불러들이는 꼴이야. 차라리 당하면서 입 다무는 게 그게 십자가예요. 이제라도 그분께 믿음 보이는 여러분도 일어나고 제대로 믿음 보이는 자에게는 이 예수님이 가장 보배로운 보배가 될 겁니다. 아멘. 모든 사람이 버렸을 때 여러분한테는 그 예수가 보배가 되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신 역사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또 뉘우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한 우리 영혼의 목자인 것을 알게 하심으로 우리로 주님께 믿음 보일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자들이 이제라도 귀한 빛에 들어가기 위한 아버지의 은혜를 선전할 수 있는 자로서, 영광을 돌릴 사람들로서 온전히 쓸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사 그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럼 나이다.